2015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 대체시험 신청이 오는 5월 11일 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출석수업 대체시험은 2015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을 수강하면서 출석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출석수업 시험에 이미 응시한 경우에는 출석수업 대체시험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 페이지를 통해서 출석수업 유형 변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5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 대체시험은 오는 6월 14일 실시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3일 오만 술탄 카부스 대학교 소속 교수들이 방송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오만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방송대 모바일 러닝과 일러닝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를 알 수 있었던 방문이었습니다. 방송대를 찾은 술탄 카부스 대학 교수들은 방송대 교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모바일 러닝과 e-learning 학습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센터도 방문하여 방송대의 원격 교육 강의 프로그램의 제작 전반에 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번 방송대 견학이 오만의 원격 교육 시스템 발전에 긍정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2015학년도 방송대 프라임 칼리지 학사 학위 과정의 1학기 중간 시험이 오는 4월 19일에 시행됩니다. 2015학년도 1학기 중간 시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은 모두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프라임 칼리지 홈페이지, 시험센터 페이지를 통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4월 19일 하루에 걸쳐 진행되며 한 과목당 60분의 시험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험 범위를 비롯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프라임 칼리지 홈페이지와 학교 공지, 강의실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0일 방송대 역사관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시대의 문학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교연구소 주최로 방송대 역사관에서 열린 공개 심포지엄으로 시인 함성호, 신보선과 문학평론가 함돈균, 남상욱 인천대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추모의 의미를 넘어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 시대에 미친 영향을 문학과 문인들은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길 바랍니다.